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바로 면전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면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대부분의 말씀들을, 아니 거의 모든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들어도 아, 이 모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아니 이렇게 쉬운 주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완악하다고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 자신이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저 역시도 저 자신의 심령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며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며 이 자리에서 한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는데도 정작 어느 순간 내 자신을 살펴보니 나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9장을 묵상하다 보면 참 독특하다, 아주 특별하다. 이 마가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이 한 장에 그 모든 비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하늘에 그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한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천국에 갈 것인지 또 어떤 자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옥 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참혹한 것이 지옥인가.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백성들이 될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면, 이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오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들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너희는 절대로 지옥에 던져져서는 안 된다. 지옥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의 영광에 이만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이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주님, 변형되셔서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말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말만 듣고 나가게 되면 너희가 영광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희가 본 이 영광도, 너희가 본 하늘의 음성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 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권세를 갖게 되신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하늘 영광, 하늘 권세, 이 모든 영광은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그 영광을 보고서 막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막 몸에 마음에 전율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하옵소서,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영광을 보고 이런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그
그런 은혜 가운데 있고 싶어요. 정말 그런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그 즉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있잖아. 너희가 본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다 그냥 그야말로 쓸 수 없는 그런 수표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으로 가는 길은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이 내려가심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주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주의 능력이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낮아짐.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영광, 천국의 그 축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해서 갔더니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 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소리를 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 하신 그대로 똑같이 말 한마디 변한 거 없이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십니까? 했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도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방에 가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뭐 어떤 사람 무슨 기도, 나는 이런 기도 능력받았어, 나는 방언 기도에서 능력받았어, 내게는 이런 기도의 은사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내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게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일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아직도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짖는 내 모습, 이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죽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나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내가 부인되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 나의 욕심도 버리는 것, 나의 판단도 버리는 것,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선한 것,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인생들 앞에서도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 순영, 그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수고와 그 기도의 답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가 내가 낮아지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며 교만하고, 기도하며 내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간악하고 폐역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순종하는 자도 없었어요. 이 세상 백성도,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변화산상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아무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 온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거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듯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가듯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인생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과 이런 고난을 당하시듯이 예수님이 죽기 위해 지금도 이 길을 가듯이 나도 죽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그곳에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하는 것 때문에 물 한 그릇을 우리에게 대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믿는 성도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누구이든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 간에 여기 보면 39절 말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 제자들이 속상해가지고 너희는 말이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말이지 막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금하지 말라. 그렇지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못된 사람 또 착한 사람 여러 별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감사한 것은 세상에 우리같이 완악하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참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잠의 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아끼노라.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들을 귀히 여기노라. 그러니 너희도 연약한 자들 보거든, 못나고 부족한 인생들, 그런 성도들 보거든 너희도 귀하게 여겨주라.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오미 낫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우리가 패역한 인생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되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신의 저 영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기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살인 강도를 위해서도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으로 정말 저 영혼이 죽을지 살지 떨어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손과 발과 눈이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귀히 여기지 못하거든. 그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보다도 주님은 더 악하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옥 가는 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늘 영광 권세를 보여주는 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 영혼들, 병과 저주로 인하여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것도, 이 모든 것도 어찌하든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달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절대로 절대로 너희가 이 세상 악한 원수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치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옥, 그곳은 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천국으로 와야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이 심정이 느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더 깨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어가는 심령에게 주님의 이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정말 이 절절한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속에 한 영혼,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이렇게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기에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옥 들어가게 될, 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하는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